총선이 끝났지만 훨씬 중요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고용 동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정부가 70% 얘기하는 거에서 조율은 이제 당에서는 100%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랑은 조율이 정부와 좀 다르게 국회는 10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야당도 황교안 대표가 100%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 사무처에다 확인해보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은 새로운 아니야? 그 자료 좀 봐. 이거 아닌데? 아무튼 지금 저 당원당규 그리고 저 사무처 유권해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의견이 좀 서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낙선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대응을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 복당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 전 대표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영구재명, 영구 입당 불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신 분들 아닙니까? 당내 안팎을 보면은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력관계는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으로서는 개헌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이 머리수가 많다고 밀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사들만 스크럼을 짜면 그거는 뭐 176석을 해본다. 지금은 없고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지. 지금은 없고 일단은 매번 당 지지도가 10% 평균 15, 20% 졌어. 근데 그걸 현실로 안 받아들여. 왜? 우리들 그들만의 논리와 신념체계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체계를 탈바꿈을 못해. 영남의 근간이 그런 사고체계. 근데 수도권이나 젊은 층 중도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당연히 지지. 근데 그걸 이긴다고 생각해요. 착각 속에 산 거예요.